심지어 지금 이렇게 드리번 드리번 하는데도 너무 확장돼서 부여요. 여기 저 며칠 전에 시켜먹었던데요. 라고 제 인생 도넛이에요. 저도 한번 누가 촬영장으로 여기를 이렇게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크림이 너무 맛있고 빵도 너무 쫄깃하고. 여기 한 번만 들렀다 가면 안 돼요? 예? 한 번만 들렀다 가면 안 돼요? 예? 들렀다 가면 안 돼요? 아니 저 해니 그냥 한 6개? 10개? 아니 또 언니 제가 다 먹어드릴게. 그럼 저 혼자 먹어야 돼. 아니 우리 왜냐면은 그 집을 가서 그 집에서도 많이 먹어. 근데 중간에 한 번 또 이렇게 디저트 한번 먹어주고 그 다음에 먹으면 더 잘 들어가요. 정합니다. 잘 들어간다고? 저희 무조건 가야 돼.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너무 긴데 이거? 제가 길고 여기 빵 도넛이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저도 몇 번 서봤지만 진짜 한 시간씩 기다리고 그래요. 와, 줄 너무 긴데? 줄 진짜. 와, 줄 너무 긴데? 줄 진짜 그 다 젊은 사람들 진짜 아, 완전 요즘 제일 핫한 젊긴 젊네. 혹시 이 빵 줄이에요? 도넛츠 줄? 아 예. 도넛츠 줄이에요? 언니 너무 길어요. 아유 기다려봐. 금방 빠질 거야. 지금 포장해 가시는 거 대부분. 금방 안 빠지는 거. 아니 이거 먹어야 돼. 먹으려고 진짜 먹어야 돼. 돼 여기는. 여기는 좀... 눈에 보이면 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오죠. 아 그래? 좀 웨이팅 이거 얼마나 걸려요? 제 감으로는 45분? 45분? 언니 45분 그래. 45분. 아니 포장 금방 해. 금방 해. 45분이?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거예요? 포장이에요. 거봐요. 금방 빠진다니까? 우리는 먹고 갈 거잖아. 아 먹고 가는 줄은 따로 있어요? 어 여기 직원분 계신가 물어볼까? 포장하시는 분 계신가요? 포장용만 하시는 분 계신지 않으세요? 매장만 하세요? 예. 포장은 아예 안 하세요? 예, 예. 바로 이동 도와드릴게요. 어! 뭐야 씨! 바로 먹잖아!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니 근데 포장이 더 오래 걸려... 아니 저 빨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포장이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아~ 그래서 선물들을 많이 해오는구나. 우린 여기에 먹어야 될 운명이었어. 우와 근데 여기 이 뭐야? 우와 어,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 도넛 열풍의 시초가 된 이곳. 먹는 재미와 더불어 사진 찍는 재미까지. 현재 이곳을 태그한 게시물이 20만여 개. SNS를 타고 디저트 오픈런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경험과 가치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문화로 자리 잡은 이곳의 줄 서는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다리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어, 진짜? 사진 찍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나와도 돼요, 우리? 그래? 아니,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사랑해요. 여기는 원래 핫한 곳 맞죠? 아, 맞아요. 여기 보이면 먹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일단 도넛츠, 우유 도넛츠랑 아. 얼그레이드. 확실히 도넛을 먹었더니 친구들이 당이 확 올라가겠네. 아, 텐션이 날라. 흥분 상태. 당이 확 올라왔네. 되면 박나래요. 어머 세상에. 멋진 인생을 살 거예요. 아주 좋아. 멋지게 살 거야. 좋다, 기분 좋다. 아, 재밌다. 이래서 오네. 자, 그럼 우리 도넛 시켜볼까요? 먹을 수 있나 했는데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약간 보기만 해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텐션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와, 이거 좋다. 근데 이거 봐. 어머, 어머,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있어.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있어? 여기서 사셨네. 아, 여기 케이크가. 요즘 케이크가 요즘에 진짜 핫하네. 아, 피칸 파이 봐. 너무 맛있겠다. 요즘 딸기 시즌이잖아요. 아, 딸기 시즌이죠. 어, 곰돌이 케이크 저거. 어, 이거 한 번 입어도 돼요. 곰돌이 진짜 귀엽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비비드한 색감도 그렇고 이 모양새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시킵시다. 아, 예. 진짜 언니, 네.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아, 약간 눈 들어갔어요. 아니. 눈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주문 되나요? 네, 이쪽에서. 아, 안녕하세요. 저 일단 시그니처는 무조건 우유 생크림 보관 하나 주시고요. 클바. 클바상 딸기 얹어진 클바상. 그리고 딸기 우유 도넛 있죠? 네, 딸기 도넛. 네, 딸기 우유 그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세상에 그런 게 정말이요. 바닐라 도넛 하나 주시고요. 얼그레이 도넛. 얼그레이 도넛. 하나 주시고. 사람 더 오기라는 거예요? 아니. 자제한 거. 자제한 거예요. 아, 이걸로. 아, 이게 누가 사오고 아니면 배달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여기를 와야 될 이유가 이런 있네.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 어마어마하시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진짜 좋아하게 딱 만드셨어. 아, 예쁘다. 아, 근데 이런 핫한 데 와서 먹으니까 좋다. 포장마마다가 이런 데 와서 먹으니까 젊은이들을 먹으니까 좋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포항에서 어플. 아, 그럼 서울에서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오, 어떻게 기다려서 들어올 만해요? 어, 그래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전국에서 보잖아요, 생방송을. 근데 이런 걸 먹으면 버킷리스트에 담아놓은데요. 그래서 먹는 것을. 네, 서울 오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도넛이 너무 유행이고 저도 지방 사는 친구들이 서울만 오면 여기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우리 하면은 이제 던땡하고 크리스 그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를까 이거 라떼 토크. 갑자기 이쪽만 되게 올드해졌어요. 아니 여기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어, 가족이죠 이제. 나왔어요? 아, 200번? 아니야. 노릇하게 튀겨낸 빵에 다양한 크림을 가득 채운 도넛들. 달콤하고 폭신해 멈출 수 없는 우유 생크림 도넛과 겨울 시즌 메뉴 딸기 크림 도넛, 그리고 진한 바닐라, 향긋한 얼그레이 등 종류도 가지각색인데 먹는 순간 세상 행복한 기분 좋아지는 도넛의 맛이 이곳에 줄 서는 이유가 아닐까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 몇 명 더 올 거예요. 예. 저희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별로 안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네. 아이고. 이거 근데 잘 먹겠습니다. 식기도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이거 봐. 아, 너무 예뻐. 아, 이런 트레이도 너무 귀엽다. 왜 이런 건 안 팔어? 다 팔면서? 색깔 다 맞춘 거 봐요. 이 집이 확실히 딱 이 보색에 그런 딱 눈에 띄는 컬러감을 다 써가지고. 야, 진짜 색깔부터 그냥 난 핫하다.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우유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제일 기본적인 거. 요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먹는. 저 빵이 진심인 분이었네. 어머. 크림 튀어나오나? 어머. 와우. 우리 큰 언니 이렇게 흥분한 건 아직 거의 몇 년 만에 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빵이에요. 약간 진심이어가지고. 아, 빵은 제가 다 먹어드리겠습니다. 우유크림 완전 우유크림. 진짜 구름을 먹으면 이런 맛일까 싶을 정도로 폭신하다. 폭신해. 이게 저는 도넛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크림도 중요하지만 빵이 중요하거든요. 빵이 중요하죠. 빵이 너무 쫄깃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생크림 중에서도 최고급인 것 같아요. 완전 고급스러워. 진짜 고급스러워. 진짜 맛있게 드시네. 이거는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먹죠, 계속. 그럼 그때 방송했었을 때 몇 개 드셨어요? 1타로 햄버거를 5개인가? 이거 먹고, 그다음에 도너츠를 8개인가? 이렇게 먹었죠. 중간에 라면을 껴주고. 라면에 중간에 끼고, 근데 마지막에 또 입가심을 라면으로 또 입가심을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라면으로 양치를 해요? 네,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땡을 이제 두 컵을 먹으면 이제 양쪽 양치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왼쪽, 오른쪽. 아, 두 개. 아, 이게 크림도, 이 크림이 진짜 이 딸기 우유 크림이거든요? 진짜 이 크림이. 이건 한 번도 안 먹었어. 저도 딸기는 안 먹었어. 진짜 앙 딱 먹어야 되는 건데, 아. 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딸기 했을 때 딸기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 가공된 딸기의 그런 인위적인 맛이 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래서 특히 그 맛이 딸기 크림에서도 그런 맛이 좀 가끔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집도 역시 그런 맛일까 봐 걱정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딸기가 얼었다가 녹은 느낌이 없어. 그냥 생딸기. 그래서 딸기. 좋아요. 그거 진짜 싫잖아요. 약간. 그건 디테일이다 진짜. 딸기도 신선하고 크림 자체가 인위적인 맛이 없어서 너무 좋죠. 그리고 약간 어디 의류 스피드하네 오늘 느낌이. 마음이 급하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얼그레이드. 혹시 좋아하십니까 얼그레이드? 아 얼그레이드 좋아하는데 이렇게 빵은 잘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저는 대부분 빵으로 먹는데. 어 이게 되게 시원하게 내리네 아주. 수서 내리니까. 어 용롱하다 용롱하다. 용롱해. 색깔이 그 게장 게 딱지에 있는 내장처럼. 아니 원래 얼굴에 하면 되게 회색 느낌이 좀 있는데 노란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드셔보세요. 오 많이 익어. 괜찮다. 단가 싶을 때 쌉쌀하게 들어오고 아니 좀 쓴가 싶을 때 달달하고 이거는 맛이 좋다 보다 향이 좋다. 그죠 얼굴에 있는 향으로 먹죠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풍미가 싹 돌면서 마무리는 잘다 네. 아니, 괜찮으시겠어 진짜 이따가 저는 이제 빵을 막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데 그래도 있으면은 조금씩은 먹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맛있으니까. 근데 하나 뜯으면은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아까 너무 아까운데 우리 혜님님처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냥 조금씩만 먹어볼 수 있잖아. 너무 행복해 지금. 딱 좋아. 끝에만 먹어보세요. 더 느낌 오막하세요. 결이 다 살아있다. 역시 뭔가 맛이 다른 게. 아, 이 안에 뭐가 아니, 여기 바닐라. 바닐라? 네, 슈크림 들어있는 아, 바닐라요? 바닐라.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 이거는 말려야 된다 했는데 말릴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여기도 줄 서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는 빵쫄깃 크림 가득. 크림이 가운데 뭐 살짝 들어있는 건 맘상하거든요. 정말 맘상하거든요. 근데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여기 양쪽 기본적으로 크림이 찍 나와야 돼요. 여기 여기로. 아 그죠. 찍 나는 거. 여기 좋은 일이 쫙 찢어질 정도. 저는 그 이 집으로 오면은 이 안에 동화되고 싶은 느낌? 아 여기에 요 힙한 곳에 같이 이 무드에 네. 다시 같이 젖어들고 싶은 거야. 권장시장에 아시죠? 뭘까 너무 많다. 빈대떡, 마약김밥에 육회, 탕탕이 대구탕 맛있는데 생태탕. 그래 생태탕. 손님들 줄 세우는 붕어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직접 만든 다양한 속과 우유를 섞어 고소함을 더한 반죽. 이것이 이곳만의 특별한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적당한 달달함과 쫀득함이 일품인 슈크림과 호두가 들어간 수제 팥 안감을 넣어 만든 붕어빵은 이 집의 기본 메뉴. 무엇보다 수제 팥 안감과 크림치즈의 조합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별미입니다. 웬만한 피자 토핑보다 더 많은 18가지 재료로 만든 피자 붕어빵. 그리고 손수 삶은 여주산 밤고구마와 크림치즈가 들어간 붕어빵은
젊은 입맛까지 저격한 매출 효자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속을 가득 채워 바삭하게 구워내면 1인 한정 판매로 손님들 마음 안 달라게 만드는 줄 서서 먹는 붕어빵이 됩니다. 야, 왜 뒤로 지금 줄이? 아, 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또 있다는 것이. 이 줄이 대기 줄이고 저 이 매대 쪽으로 매대 쪽으로는 선택받은 몇 분만 가시는 것 같아요. 고용이 난 뭘 주세요 하면 그때 만들어지니까. 야. 그래도 이렇게 뭔가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뭐 저기 앞에도 또 보게 되고 뭐 맛있는 게 뭐가 있나 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커브가 들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각이 졌구나. 각이 좀 졌어요. 언뜻 봐도 이 집 붕어빵의 자태는 일반 붕어빵과 다른 모양새. 크기도 더 큽니다. 야, 근데 소를 진짜 많이 낸다. 어머, 저 치즈. 어머, 가래떡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붕어빵의 핵심인 속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 맛의 차별화를 만듭니다. 지금 제 눈이 의심이 가는데 저기 크랜베리가 맞아요? 크랜베리 맞는 것 같은데요? 크랜베리를 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길거리 간식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크랜베리가 좋다고? 팥 좀 남은 거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붕어빵에 그 고급 재료 크랜베리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진짜 좋은 거 쓴다. 줄 서는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진짜 다치긴 다치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넘쳐나는데? 어머. 넉넉하게 넣은 속이 붕어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노하우이자 사람들을 줄 서게 하는 이유입니다. 줄 셀 정도로 꽉 채워주시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계속 그 옆에를 긁어내시더라고요. 아, 또 저 가생이가 맛있는데. 아, 저거라도 먹을 수 없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약간. 어떡해. 콧물 나오고, 진짜. 우리 한 30분 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한 20분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 기본 여기 30분 이상은 서야 되는 거. 근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The way you looking at me, got me feeling like... 하는 거야? 가도 돼? 사람이 많은데? 가도 되나? 아, 되나보다. 아니, 여기 이제 구경합시다. 아,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 자연 치즈 쓰시네. 아, 근데 이 재료가 진짜 자신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아, 맞아. 저거 만드는 것도 좀 볼까요?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이거 봐, 재료.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다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직접요? 예. 10가지 정도 들어가요? 한 15가지? 예? 예? 여기? 한 20가지? 20가지요? 저 혹시 다른 것도 한 번만 바를 수 있을까요? 그냥 고구마. 고구마 무스? 이것도 직접 다? 삶아서? 예. 여주 밤고구마 삶아서. 어머.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손이 그럼 너무 많이 가지 않아요? 제가 직접. 나래씨, 우리 이제 주문해야 돼요. 잠깐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고생해요, 여기. 빨리 오세요. 우리 줄 놓치면 한 시간 후에 달려야 돼. 안 돼. 어떻게 할 거예요? 4개. 아니,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빨리 골라. 피자는 무조건 1인당 하나씩 먹어야 돼. 기본 3개 가야죠. 기본 3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씩. 아유, 감사합니다. 왔어. 오케이. 근데 우리 길거리에서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먹어야 되나? 사장님, 저희 이거 먹을 데 없어요? 3분이요? 아, 네, 자, 갑시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우측으로 좀 가시면 된대요. 바로 가요? 예, 이제 꺾어서 갈까요? 네네. 여기네. 35회, 여기네. 우와, 아, 근데 여기 거예요? 되게 이쁘다. 이게 뭐예요? 젊은 갬성. 뭐야, 여기? 대박. 오늘... 아니, 나 강당시장에 저 이런 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어머. 이따 쇼핑 좀 해야겠는데? 힙해. 아유, 갑시다. 오, 이런 데서 먹는 거구나.
야, 이거 빨리 풀어 여기다. 얼른 먹어봅시다. 묻어볼까요? 와, 냄새 미쳤다. 와, 대박. 미쳤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도 아니고 이런 생선이 이렇게 많은 일이냐고.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 우리 뭐부터 먹을까요? 빨리 먹어야지. 아, 비싸.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를 필요 없이 1인당 한 마리니까. 네. 너무 행복하네요. 어떡해. 이 냄새가, 구워 먹는 치즈 그 냄새가. 와, 난 저는 지금 이거 안 뜯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거 그대로 주셔야지. 그래, 이거. 어머, 미쳤다. 어머, 미쳤다. 입 뜨거워서. 어머, 어떡해. 어떡해. 진정시켜드려요. 너무 맛있어. 먹어봐. 어머. 아, 진짜 맛있다. 와, 다르다. 야채 이 안에 진짜 육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약간 피자 치즈를 많이 쓰셔서 옆에를 일부러 만드신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치즈에 늘어지는 거 중에 바삭한 치즈 너무 맛있잖아요. 테두리 너무 좋아, 테두리. 테두리 진짜 맛있어. 근데 기다릴만 하지 않아요? 진짜? 빨리 다시 주사 될 것 같아. 먹으면서 해야 돼. 그리고 피자가 제일 빨리 단다 그랬어. 어떡해. 아, 진짜 맛있다. 와, 행복한 맛이다. 와, 이건 찐텐이에요. 아니, 여기 사장님 피자집 하셔도 돼요. 그래도 진짜? 네. 피자집 하셔도 돼요.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에 저만의 팁 하나만. 팁이요? 제가 한번 살짝만 골라오겠습니다. 응? 기다려보세요. 왔습니다. 또 이걸 또 갖고 오셨네. 피자 하면 뭐다? 핫소스. 저도 톡. 언니들이 하는 거 꼬똑 같다라. 난 많이. 난 좋아해가지고 이거 좋아해. 또 다르네 이거 너무. 이거 딱 넣어놓으니까 더 고급스러웠어요. 고급. 이거 핫소스 찍어 먹으니까 이 피자 붕어빵 100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핫소스가 딱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확 올라가잖아요. 누가 붕어빵이 길거리가 안식이래요. 응? 이제부터 붕어빵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둘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반성하게 되네요. 예. 우리 다음 먹어보자. 다음 뭘로 가지? 아, 파토두? 파포도도 세 개 샀잖아요. 네, 이게 요거예요. 네, 그죠. 우리 하나씩 또 먹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 나 행복하게 하시죠. 네. 행복하게. 아, 이거 향이 다르다. 근데 기존의 붕어빵하고 또 달라. 팥이, 일단 팥이 달라서. 어머. 아, 진짜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 그죠? 네, 맞아요. 직접 만드셨다. 알라라이 다 살아있고. 어떻게 이렇게 얇아요? 드셔보세요. 아, 근데 이거다. 아, 난 이거예요. 응. 아, 이게 아까 전에 피자에 그렇게 막 난리가 나놓고서는. 아, 이거는 되게 겸허해지는 맛이에요. 아, 드셔보세요, 진짜. 뭐, 아, 되게 겸허해진다, 사람이 되게. 그런 맛이에요? 겸허해지는 맛이에요? 맞아, 이거 진짜 만드셨네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고 팥 자체의 그 맛을 내셨고 호두가 씹히잖아요 지금. 호두가 아 맞아. 이게 씹으면 씹어서 약간 고소해가지고 팥이 약간 단맛을 책임져 준다면 이제 호두가 씹는 맛이 딱 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너무 고소해. 그 고소함과 단맛이 딱 이렇게 섞이면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드셔보세요. 왜 우리가 이게 한번 이렇게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느낌. 진짜 이거 진심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 작년 한해 정말 다다다난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딸, 우리 손자 잘 되라고 끓여준 동짓날 팥죽이 생각나는 맛인 거야, 진짜로.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팥을 만들어서 해주셨거든요. 그 맛이 나긴 해요, 진짜로. 많이 안 달고. 맞아, 진짜 많이 안 달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갖고 오시려고? 오, 왔습니다. 뭐예요? 왔습니다. 뭐예요? 아이스. 정말 이어지네요. 나 이거 먹방지? 조금 단맛을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진짜 맛있거든요. 아, 빠져도 또 빠져들어. 네, 그렇죠, 그렇죠. 물려서 먹어볼까요? 오, 젤라또라서 역시. 아, 쫀득하다. 아, 쫀득쫀득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려서 한 입. 맨날 다 비싼 거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더 따끈하게 딱 나왔을 때가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딱 살짝 녹으면서 딱. 아, 그러니까. 단맛이 사악 올라오면 약간 기분 좋은 단맛이 사악. 이 따뜻한 이 반죽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딱 만나면서 이 찰기가 쫀득해지는 느낌. 알죠? 어떤 느낌인지. 이 빵이 쫀득쫀득하게 편해요. 이 차가운 거랑 싹 타니까. 맞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먹나 본다. 오, 좋다. 아, 우리 셰프님 또 달리시네요. 나 요 언니들 만나고 나서 위가 늘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다는 말을 많이 하냐고. 위가 늘었어 이게. 저 만나시면 한 10kg는 찌실 거예요. 이 모임 너무 잘 가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한 모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크림치즈. 핫크림치즈. 아까 전에 크림치즈 엄청 많이 들어갔던 네. 거. 장난 아니다. 와. 아니 이거 아까 전에 필땡 그거 쓰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게 하고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 2,000원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지금 웬만한 레스토랑 가면 빵 찍어 먹으라고 종지에 나오는 만큼 줬어요. 아 진짜? 아 그거 더 많이 주셨어. 와 근데 어떻게 머리부터 끝까지 발 끝까지 그러니까 있어요. 머리 끝까지 있어요. 진짜 어이, 기술이다. 이러지? 이게 기술이네. 고급스러움을 너무 느끼시는데요? 난 이제부터 팥빙수 먹을 때 크림치즈 올려 먹을 거예요. 아니 팥이랑 크림치즈가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짠듯 단듯 하면서 막 약간 그 단짠단짠이라는 거 산미도 살짝 올라오는 맞아, 맞아, 크림치즈가 맞아. 이게 내 할메니얼이라고 해가지고 할미 맛과 밀레니얼의 맛을 합친 할메니얼의 대표적인 맛인 것 같아요. 할미의 단팥 맛, 요즘의 크림치즈 맛. 역시 젊은이 할메니얼 진짜네. 그죠? 할미 맛? 그러네. 할메니얼 오. 오 요즘에 잘하는데요? 오. 자 슈크림과 잠깐 슈크림. 아 슈크림으로. 또 하든 또 크림으로 하는 거 같아. 슈크림. 되게 차이지다. 뭔가 되게 쫀득쫀득한 네. 느낌이 드네요. 튀어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나는 이것만 따로 먹어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프림의 그 점성이 아닌데 거의 이거는 와 진짜 찐득하다. 와 진짜 찐득하다. 와 진짜 찐득한.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크림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점성이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약간 이게 더 이게 딱 이렇게 뭉쳐서 던지면 딱 붙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쫄깃쫄깃해요. 진짜 쫀득쫀득해. 정말. 근데 이거도 약간 쫀득한 맛에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슈크림이네. 쫀득쫀득하네요. 풀 없을 때 벽지 이걸로 발라도 돼. 원래는 모른다고요. 풀 바른 벽지 몰라요? 풀 바른 벽지 몰라요? 그걸 발랐어요? 풀 바른 벽지 몰라요? 풀 바른 벽지는 몰라요, 세요? 왜 그걸 모르지? 아니, 저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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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마지막 하나가 남았잖아요. 저 이거 사실 제일 기대돼요. 제일 먹어보고 싶었어요. 크랜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크랜베리가 사실 약간 이제 이건 호불호거든요. 원래 안 좋아요? 있으면 먹죠. 원래 맞아 있으면 네. 먹어요. 있으면 먹는데 막 크랜베리를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오. 그냥 확실히 치즈를 그 치즈 맛이 너무 고급죠. 아 근데 크랜베리 넣을 생각 어떻게 하셨지? 이게 붕어빵에서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돼. 고구마가 확실히 맛있다. 밤고구마. 직접 고구마를 써서 으깼다는 게 딱 느껴져. 여기에 침침하지 않게 크랜베리 하나 한 줄 딱 넣으셔가지고 딱 씹힐 때 그 쫀득한 맛도 있고 상큼하게 올라오는 맛도 있고. 어우 왜 크랜베리가 진짜 다네. 그죠? 딸기찜보다 네. 더 단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왜 크랜베리 넣은지 알 것 같아. 그죠? 약간 뭔가 젊음을 하나 똑똑 떨었어. 젊음을 하나 똑똑 떨어뜨렸어. 약간의 상큼함이 딱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맛. 딱 튀지도 않고. 베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연의 맛을 내신 것 같아요. 본연의 맛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토핑으로 맛을 조금 더 더해진 느낌? 이 집 줄 설만 하네요. 줄 설만 하긴 하네요. 그럼 다섯 가지 먹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싶어요? 그게 이 집의 내 최애인 거예요. 하나, 둘, 셋. 피자. 파크림. 어? 피자. 피자. 파크림. 아니 우리가 피자 요즘 피자지? 아니 뭐 팥이 뭐 겸허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할머니 생각난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도 피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먹어. 저는 원래 순정을 좋아해요. 네. 클래식. 근데 이거는 저의 그런 38년의 이 아주 견고한 이 차롱성을 무너뜨렸어요. 팥의 그 순수한 그 맛과 크림치즈의 요즘의 맛이 딱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요즘 힙하다는 말이 다 딱 여기가 맞는 거야. 아 피자가 힙한 게 아니구나. 맞아, 맞아. 아 우리 잘못 생각했다. 옛날 거예요. 젊어지려고. 피자 나온 지가 언젠데. 아, 맞네.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로 인증샷은 기본. 옛것에 새로움을 더한 노력이 만들어낸 유니크한 과백입니다. 손님들 입맛 저격을 위한 꾸준한 메뉴 개발로 재방문율이 높다는 이곳. 시즌 한정 메뉴도 한몫하는데요. 계절이나 시기에 맞춘 비주얼과 기존에 없는 토핑 구성으로 만들어진 과백이들. 손님들을 다시 줄 서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팔리는 이 집의 과백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이제 가까이 오니까 빵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네. 근데 많이 가시네. 설마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근데 뒤에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계속. 아 저기서도 만들고 네. 계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기 한번 볼게요. 네.
떨어지려고 그러나? 떨어진다고? 아 이게 이제 시즌 메뉴가 하고. 시즌 메뉴가 하나 비어졌어요. 어머. 아 진짜? 딸기가 떨어졌는데? 시즌 메뉴가 없어졌어요. 아 광주에서 왔는데. 어떡해? 어떻게? 아 괜찮아요. 어떻게 뭐?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의자 있어도 될 것 같아. 쓰러지실 것 같아. 어떻게? 다음 플랜 유니콘. 유니콘 잠수. 유니콘 볼게요. 유니콘. 아 사선책이 있었네. 오늘 봐. 야 이게 금방. 야 광주에서 올라올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죠. 그렇죠. 이 정도 일출이야. 나름 빨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야 리필 됐어. 어우 리필 맞아. 됐네. 어 리필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왔어. 뒤에서 열심히 그냥 튀기시나 보다. 우리 되게 그지들 같아요. 이리 나와요. 너무 부탁드려요. 이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 있어요. 아우 전이도 오래 걸린다. 저기도 빵순이죠 빵순이. 빵순이 오래 걸리지. 발가락 잘리기 직전에 들어가나 보다. 우와 우리 50분 기다린 거 같은데? 발가락 엄지발가락 잘렸어. 와 진짜 50분 기다렸다. 와. 나 안 추운 줄 알았더니 춥네요. 한 시간 있게. 아니 아무리 안 추워도 이게 한 시간 서 있으면 추워. 아, 춥네요. 콧물이 나오네. 이게 줄 서는 식당의 그 매력은 그 다음 순번일 때가 가장 쫄깃하네. 맞아. 더 막 보게 되고. 얘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얘. 우리다. 안녕하세요. 쑥 봅시다. 아, 시나몬, 티라미수, 갈릭버터. 와, 맛있겠다. 오레오, 얼그레이.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커피 과자. 우와, 솔티드 와. 못했어.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카야 코코. 맛있겠네. 야, 콘 크런치.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베이스트 메뉴는 두 개씩 주시고요. 스노우 그린티도 넣어주시고요. 이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다. 네네. 그리고 딸기 티라미수도 넣어주시고. 갈릭버터? 우리 갈릭버터 먹기로 했을걸요? 아 시나몬. 시나몬하고 오레오 오즈를 또 하나요? 저희 이게 괜찮을까요 지금? 주선으로 약간 정신이 흥해져가지고. 빵을 5만 원 쓴 거예요 지금? 빵 더 쓴 거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안 찍었죠? 찍고 있는 중이에요. 3명에서 6만 4천 원? 어머 6만 8천 원? 10만 7천 원, 8만 원, 8만 3천 원? 8만 3,300원 난다. 그러나다. 이거 좀 오늘 다 먹고 갈 건데? 예. 아, 가시죠. 네. 언니가 근데 만석이면은 저기 자리 먼저 잡으라던데 그 우리 괜찮나? 어머, 만석이 씨가 있겠구나. 아. 와, 저 안에도 부츠가 있나 봐요. 아, 꽤 크네. 오, 예쁘다. 아, 이거 안에도 귀엽다. 아 뭔가 포근하다 들어오니까. 구경할 게 너무 많은데? 따뜻하네 그래도. 가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야. 우와. 우와 진짜 많이도 시켰다 우리. 너무 예쁘다. 와 근데 상이 좋네요. 자, 그럼 또 뭘 먹어볼까요?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먹는 즐거움이 있네. 잠시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요거 한번. 아, 그럼요. 빨리 먹어봐야죠. 예. 빨리 먹어봐야죠. 직접 만든 옥수수 크림과 바삭한 시리얼의 조화를 자랑하는 콘크런치 꽈배기입니다. 이 위, 오! 내가 딱 말한 그거야. 마약김밥의 그 가루 있죠? 오, 그 냄새가 확 나. 근데 짠네. 짠네. 이거 두 개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소리 봐, 소리. 맛있죠. 맡아보자. 부드럽다. 이거예요? 저 지금 드셔 생각할게요. 다시 40분 더서. 저 조금 빠졌더라고. 진짜? 먹을까요? 이거는 빵순이랑 삼는 무조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주석. 아, 잘못
시켰어요. 두 개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진짜 맛있다.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그 시즈닝 가루. 아, 맞아, 시즈닝 가루. 거기에 지금 막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크림처럼.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어우, 기분 업되네요. 아이, 이거 더다 써야 되는데. 이걸 더다 써놓는데. 아이, 아까워.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유명하다는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사실 저는 이제 유니콘에 대한 조금의 관이 없습니다. 왜, 왜?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 추적이야, 추적. 왜, 왜요? 너무 막 달 것 같아. 그렇게 색깔이 화려하니까 조금. 이게 이제 모양은 예쁘긴 한데 이게. 어, 이 향은 솜사탕 아이스크림 향. 그래, 그래, 그래. 딱 그거 있잖아. 어때요? 톡톡 튀어요. 아, 이게 톡톡 튀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아, 캔디? 그래? 나 셰프 동생 표정 보고 먹을 거야. 이게 그냥 단 게 아니야. 그럼. 상큼하게 봐. 응. 상큼하게? 좀 묵지는 맛이 색깔 있는 맛. 색깔 있는 건가? 아, 진짜 솜사탕이네. 솜사탕. 생각보다 안 단다. 그죠? 생각보다 안 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토핑도 그렇게까지 달진 않아요. 계속 먹게 하네. 우리 다음에 또 뭘 먹어볼까요? 피자 먹자. 치즈. 아까부터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잘라주세요. 치즈 초콜릿을 묻히고 크래커와 체다 치즈를 올려주는데요. 궁극의 단짠 궁합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꼬아배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 드릴게요. 어, 뭐야? 어머! 아, 치즈가 딱딱하면은 난 좀 괜찮은데? 괜찮을까? 잠깐만. 너무 딱딱한데? 이게 괜찮나, 이게? 어? 보시고? 뭐야? 이거 괜찮나, 이거? 아, 야, 이거 되게 딱딱하네. 이거 뭐야? 괜찮나, 이거? 역시 짠맛이에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이유가 있네. 아, 그래요? 이게 식감이 굉장히 재밌고 이거는 드셔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치즈가 딱딱하면 별로 것 같은데? 딱 씹는데 왜 초콜릿 굳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 약간 초콜릿도 약간 굳게 하잖아요. 그 식감 되게 재밌잖아. 오독오독 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치즈가 오독오독. 그렇게 먹어야 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쌈처럼. 아, 느끼할 수가 없네, 이래서. 하나도 이렇게. 안 거시려요. 그러니까 치즈 따로 돌고 빵 따로 돌면 이게 뭐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치즈가 입 안에 들어간 순간 이 빵과 같이 이렇게 녹여들면서 빵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어, 맞아.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게 약간 굳어있는 게 더 낫네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모든 걸 한 입씩 먹어보고 있는데 끝에 맛이 싹 진짜 남는 게 아니라 혼나요, 그냥. 이 빵 때문에 그런가 봐. 아, 빵이 정리를 해주네. 이게 밀가루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약간 떡같이 약간 조금 떡. 되게 먹었는데도 막 부대끼는 느낌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밀가루도 찹쌀가루 아니고도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 그게 약간 쫄깃쫄깃하게. 쫀득쫀득하죠. 입에 달라붙는 약간 조금 떡. 식감의 색다른 이 집의 꼬아배기. 과연 어떤 반죽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곳 반죽의 비법은 감자. 밀가루와 으깬 감자를 섞어 100도씨 끓인 물로 반죽하면 수분 함량이 높아 촉촉함과 찰진 식감이 더해지는 겁니다. 당일 제조 판매 원칙을 세워 매일 신선하게 만드는 이 집의 꼬아배기. 손님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괜찮고. 저도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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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시즌 딸기 딸기, 딸기 할까 딸기. 좋아하신.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어 만든 티라미수 크림 위에 제철 맞은 생딸기를 얹은 농가 입이 즐거운 겨울 한정 메뉴 딸기 티라미수 꽈배기입니다. 혜미님이 참 이런 거 좋아하셔. 달달 우리하고 그냥 딸기 좋아하시고. 묵직합니다 지금 들었는데. 한 입 들어가 볼까요? 청국열차가 환상 뜨고 들어가듯이 그냥. 생딸기죠. 이거 졸인 거 아니죠? 나는 그게 좋아. 졸인 딸기 싫어해.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근데 되게 쫀득한 느낌. 커스터드 크림인가? 와 이거야. 어이구. 금방 들어가네. 이거 햇님 먹는 거 보면 행복해져. 너무 맛있다. 진짜요? 응. 아니 근데 뭐 그냥 예상되는 그런 건 아닌가? 딸기가 단맛을 상큼하게 내줘요. 아. 이게 생딸기를 쓰려면 딸기도 좋은 거 써야 돼. 어떤 집 가면요 이게 딸기인지 무인지 몰라. 어? 흐드러져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아니 다 들어간 거 아니었어? 아유 반 들어갔네? 이게 햇님처럼 예쁘게가 안 되네. 딸기 있어야 돼. 그죠? 딸기가 있으니까. 생크림에 막 쫀득쫀득한 느낌도 들고 거기에 이제 막 요거트 맛도 나고 딸기야. 반대 이럴 때 이제 딸기가 싹 눌러주는 그런 맛. 딸기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먹지? 베스트 하나 더 가봐야죠.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왜? 그거예요. 뭐. 허니땡땡? 예. 아, 그겁니다. 진짜? 그거예요. 아이고, 야, 침 나온다. 와. 이거다. 이거야, 이거. 오, 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마늘 치킨. 마늘 치킨. 완전 그거예요. 마늘 바게트 그거. 마늘 후레이크 딱 올려져서. 그거죠? 그거죠? 근데 생각보다 마늘의 그 매콤함은 없는, 그러니까 알싸한 맛은 없고요. 네. 약간 달달한 그 소스로 만든, 그 마늘로 만든 소스. 와, 근데 후레이크가 바삭바삭 시키는 게 너무 좋네요. 후레이크가. 허니. 난 좋아.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먹어봐. 근데 마늘 향이 강하다. 마늘 바게트인데 좀 더 달면서 마늘 향이 더 강해요. 한참 때 그냥 열풍이 불었잖아요. 베이글의 성지가 돼버린. 베이글의 성지요? 와. 야, 근데 여기가 섭외가 안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저희도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뜩이나 바쁜데. 힘들고 막 돌려보내는 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줄 식당 제작진이 반년을 공들인 끝에 여기를 섭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송도 한 번도 안 나온. 그렇죠. 진짜? 여기는 한 최초, 번도 최초야? 안 났고 셀럽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죠. SNS에 여기 방문해서 이렇게 막 드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친한 진욱이 형이. 진욱이 형이 오늘 있는지 저 이따가 슬 살펴볼 겁니다. 뭐 자주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베이글 파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거를 백구팀이나 기다려서 이렇게. 혜님님, 저는 여기서 포기할게요. 베이글은 글로 먹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 식이면 우리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늦가을 더위 이게. 아니 여전히 매너남이셔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정말. 아우샤커 마라. 레몬물이죠. 영국에서는 레몬물을 주로 먹거든요. 영국에서는요? 네. 그래요? 네.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 영국을 얼마나 가 계셨던 거예요?
진짜 한 4일 갔다 왔네. 4일이요? 아, 어머, 세상에. 어머, 오랜만입니다. 어머, 세상에. 워낙, 정말. 아, 이분이 너는 노이형. 아, 진짜. 어머. 아, 들으셨죠? 그, 그러니까 요식 업계 정말 전설적인. 어머, 세상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럼요. 올라가서 이제 바다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예. 여기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나는 빵순이에요. 진짜 빵 너무 좋아요. 봐봐. 그래도 진짜 사가. 우와, 그래 진짜 맛있어서.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이 왔을 때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실은 이 집 발길이 좀 특이해요. 뉴욕대 집은 되게 딱딱하거든요. 호불호가 되게 많은데 이 집 베이글은 약간 저온숙성으로 해서 약간 쫄깃쫄깃하고 특별한 베이글이에요. 우리 식당을 홍보하나요? 괜찮을까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겠습니다. 예. 어머, 진짜 여기 찐인가 봐요, 진짜. 우리는 지금 유니콘을 만난 거예요. 어, 웬일이야. 아니, 이거 저지 심사를 하시는 분이 기다려서 사과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거는 뭐 오늘 더 이상의 어떤 검증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진짜. 너무 배고프네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 원래 이 시간쯤이면 뭐 1시 40분이면 거의 다 먹었어야 될 시간이죠. 진즉 먹었어야지. 오늘 많이 먹어야지 하고 참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에 지금 다 들고 들어가네. 나 너무 손 떨려 지금. 지금 몇 팀인지 한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어? 뭐야? 어? 뭐야? 왜요? 대기번호 275번 손님 지금 입장해 주세요. 우리 입장을 하는데? 가봐. 5분 동안 미 입장시 대기 접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나 전재산 다 빼올 거예요, 전재산. 기다리고. 아, 땅이 남았나요? 땅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저 모형인가? 어머. 뭐야, 여기? 저 영국 가정집 같은 분위기로. 우와, 웬일이야. 너무 멋있어요, 그냥. 너무 예쁘다. 여기 약간 태왕박사 같아. 그러니까요. 어, 이게 진짜 모형이 아니에요, 근데? 모형 아니야, 이거? 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건 다 먹어야겠다. 자, 그러면 쟁반을 일단 두 개 해야겠죠? 저도 각자 하나씩 고르는 걸로. 근데 그 대신 제가 빵에 대한 문외한이니까 여러분 따라갈게요. 어, 저도 약간 권유님께서 공부하셨다니까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테이토 치즈 하나 갑니다. 포치 하나 갑니다. 저는 우와, 야, 이거 맛있겠다. 페퍼로니. 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페퍼로니도 하나 가야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시나몬도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나몬 가야지. 일단 저는 그린레인 이거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일 기대돼. 스프링 오니언도 가야죠. 진짜 제일 기대돼. 아, 런던버스도 그럼 나눠 먹지 뭐. 런던버스 먹어야죠. 어, 아, 근데 다 먹어보고 싶네, 진짜. 잠깐만, 어? 나 이런 장면 그 헨셀과 그레텔에서 봤는데. 골랐어요. 어, 치즈도 골라야 되죠? 네, 크림치즈 저희 잘 나가는 거는 뒤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메이플 하고요. 스프링 어니언 갈릭 하고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32개 하셔서 19만 200원 되죠. 예? 19만 200원 나왔어요? 예? 19만 200원 나왔어요? 19만 2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3인 코스 수준인데. 아니 잠깐만, 베이글집에서 20만 원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이게? 어, 근데 여기 이, 와 진짜 계단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가 층고가 진짜 높네. 아니 조명 어떻게 나무 통나무 이렇게 딱 다시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 되게 감각적이다. 테피스트리로 저기 지금 직물처럼 짜가지고 그림 한 거 봐요. 너무 예쁘다. 저희가 드디어 저는 이 집을요 입성했다고 할게요. 입성. 뭔가 성지에 입성한 기분이고 드디어 저희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우연스럽게도 베이글입니다. 너무 신기지 않으세요? 쌈 베이글입니다. 오, 맛있겠어. 우와. 포테이토 치즈와 갈릭 앤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가 조합이고 시나몬 베이글하고는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하고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아, 저 융프로? 아니, 이 중에 뭘 먼저 먹어야 되나요? 포테이토 먼저 잡숴야지. 먼저. 보여주시면 따라 먹을게요. 먼저.
포테이토 치즈부터 한 반으로 잘라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부드러운데? 아니 뭔가 촉촉해.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베이글들은 좀 이렇게 세게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쑥 가가지고 마치 생일 케이크를 제가 소문하듯이. 약간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와, 어, 안에 뭐가 있네. 안에 아, 뭐가 있어. 아, 포테이토. 치즈. 메쉬 포테이토 아니에요? 와, 실제 감자가 들어가 있네요. 아. 기본 한번 먹어볼까요? 기본만? 아니, 기본으로. 일단 기본으로 먹어봐야죠. 네, 순정으로. 이가 잘라졌네. 제가 알던 베이글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르다고? 네. 정말로 드셔보세요. 아,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아니. 아, 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먹어볼게요. 방금 나온 가래떡인데 이거? 진짜로 백설기를 먹는 것처럼 안에 공기층이 있어요. 빵은 너무 쫄깃한데 근데 여기 메쉬 포테이토가 들어있어서 좀 부드럽게 좀 씹히는 맛이 있어요.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발라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상쾌한 근데...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되게 뭔가 프레쉬해서. 오, 안 느끼할 거야. 우와. 그것도. 우리 거의 만담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미쳤지?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드셔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와, 차에 알싸한향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것만 따로 사가지고 이제부터 빵 먹을 때 무조건 다 발라먹고 싶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아무 데나 발라도 되는 게 호랑이 연구하고 요 갈릭 앤 스프링. 이건 진짜 만능 크림, 만능 크림. 파를 씹었을 때 식감하고 이 프레쉬함이 치즈와 포테이토가 프레쉬함이 없잖아요. 조금 느끼할 수 있는 지점을 이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가 잡아주는 딱. 이 으깨져 있는 감자랑 이 대파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아, 확실히 일적인 이유가 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와. 다음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저 위에 설탕 아니에요? 설탕? 이제 흑설탕인 것 같아. 근데 딱 모양이 완전 그 정제 원단인데 보이기에는 카라멜라이즈드가 돼가지고 코팅이 돼있어. 네, 겉에가 약간 자를 때 느낌이 딱 오죠. 어, 잠깐만 이게 원래 뭐였지? 시나몬? 시나몬 베이글. 어, 근데 안에가 견과류가 들었어요. 호주도 보이고요. 그렇네. 이런 게. 아, 나 근데 그냥 이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단 거 들어오면 또 확 길거든요. 이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혜니님이 먹어보시고. 아, 또 달달한 거를 또. 저는 양쪽을 살짝. 어때? 너무 달아요? 아니야? 안 달아요. 안 달아? 담백한 오세요. 아까 것보다 오히려 좀 간이 좀 더 심심하다고 할까? 이거 볶아가지고 하신 거야, 분명히. 그런 녹화 발라도 먹을 수 있어. 완전 달라. 뭔가 완전 달라.
약간 찹쌀 꽈배기 같은 느낌이 싹 있네요. 빵이 쫄깃하니까 마치 튀겨내지도 않았는데 튀겨낸 것처럼. 이거 두 개를 먹었을 때 누구한테 제가 사다 준다. 전 요주와 사다 줄 거야. 너무 맛있다. 와, 와, 전 이거 사갑니다. 와, 야, 이거 완전 별사탕이다. 와, 진짜로. 저 이런 식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최고 인기 메뉴겠네. 와, 잠깐만. 설탕 시키는 소리가 듭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여러 맛이 느껴지는데도 뭐 하나 튀는 게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줄서는 식당 새 MC처럼? 어? 줄서는 식당에 네. 권 메이플 피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권 메이플 피칸.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은데 진짜 한 약 일주일만. 와, 야 이게 확실히 비주얼이. 야. 감사합니다. 뭐 이거 뭐지? 페페로니 베이글, 아, 크림치즈. 이 페페로니 치즈 베이글에는 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야, 이건 거의 피자인데 그냥 피자빵. 콜라 튀는 거야. 이거는 네. 100% 맛있어. 이건 100% 맛있어. 멀리서 보면 올리브가 있기도 한데. 잠깐만. 말린 애호박 같기도 하고. 네. 많이 매우면 안 되는데. 오, 안에 뭐가 또 들어있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페페로니가. 그러네, 페퍼로니가 없었네. 네. 약간 볼에 그 볼터치한 것처럼. 아, 야, 연지건지? 네. 야, 이거는 완전 피자집이다. 이건 완전 피자집이야. 그럼 빵부터 먹어볼까요? 할라피뇨를 잘 얹어서. 피자집이 너. 피자집이다. 피자, 피자의 클라스는 식어도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피자의 맛이. 아,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우와. 치즈 멜팅 해놓은 거. 어떠세요? 근데 씹는 순간 바삭.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치즈의 고소한 맛이 계속 나요. 치즈가 꼬들거리는 식감이. 맞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 근데 전 할라피뇨가 있어서 더 어떤 이런 느끼함을 더 잘. 맞아요. 아, 근데 전 할라피뇨가 있어서 더 어떤 이런. 저기요? 바질 피자예요. 오, 진짜로. 진짜 고급지다. 네. 와, 맛있다. 이거... 화나려고 그래, 난 이제 좀. 화룡점정이란 말이 여기에 딱 쓰인. 바질 많은 순간 갑자기 이태리 화덕피자처럼 딱 바뀌어. 맞아. 얘는 분명히 기름진데 얘가 갑자기 기름을 싹 빨아먹어가지고 되게 담백해져 버려. 맞아. 제 앞에 싹 바다로 변하고 무슨 저녁 노을이 해가 좀 노을이 다 펼쳐지면서 제가 무슨 요트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이걸 먹은 순간 아 그래 주사만 하네. 저는 여기 왜 잘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후레치 준비해드립니다. 공격적이다. 야 이거 공격적인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거 거의 참깨빵이지 이게. 우와 깨가 엄청 많네. 이게 지금 크림치즈. 네 플레인 크림치즈에 꿀 부어서 드시는 거예요. 와. 크림치즈 조합이 추천이 안 돼 있는 샌드위치 메뉴로 그러니까요.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딱 먹을 때 크림 이게 쫙 옆으로. 아 한번 볼까요? 하는 모습. 우와. 안 느끼해? 완벽하게 고소한 맛 느끼고 싶다. 어? 아. 씹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 씹는 순간. 이거 완전 그냥 담백의 끝판왕이에요.
꿀을 한번 첨가해서. 아, 꿀 한번 먹어야죠. 어때요? 꿀 풀려 달라? 아, 한 1562년도에 영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꿀을 넣은 순간 이 요리가 그냥 완성이 딱 돼요. 탄미랑 이 꿀의 달짝지근함이 잘 어울리면서 고소함이랑. 맞아요. 사실 제 친구가 여기 왔었거든요. 친구가 추천해 준 건 요거였어요. 아, 근데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되게 기대돼요. 이게 런던 버스. 네.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 아일은 뭔가요? 약간 캐리페퍼에 위에는 루꼴라예요? 네, 루꼴라예요. 근데 비주얼은 거의 케이크 수준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쌈 싸듯이 먹어야 되네. 당귀 하나 드려요? 아, 당귀 좋아하는데. 그래, 당귀. 당귀 오랜만이지? 네, 그때 저희 당귀 먹었었죠? 네. 어, 야, 이게 자, 야, 진짜 크긴 하다. 전 당귀를 좋아하는데. 뭔가 신선한 피자. 완전 떨려. 신선한 크림치즈 피자. 카프레제 샐러드. 아, 완전 이거네. 완전. 이게 완전 토마토랑 비슷한데요? 맛이? 토마토랑 그 피망 그 사이. 근데 약간 끝맛이 약간 매콤한 점. 이거 나 진짜 먹고 싶었어. 어, 이거 제일 기대되는 빵. 이게 짜가신 맛 드신 거. 너무 깔끔하게 들어간다. 어? 너무 맛있게 드신다. 난 궁금해. 그 오빠도 들었었네. 느낌이 전갈아. 색이고요. 예. 아. 맛있네. 맛있어? 그죠. 고추가 존재감이 되게 세. 빵이 좀 짭. 씹으면 계속 짭짤하잖아요. 이 짠맛하고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추랑. 나 인생 살면서 빵 오늘 제일 많이 먹은 거. 제일 용나네. 그러니까 오늘 나래씨 빵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 빵 중요하지. 진짜 맛있는 집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메뉴를 먹어봤고 이 집의 원픽 메뉴. 저는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정말 기본의 이 맛이. 무슨 말이지? 그냥 여기는 어떤 베이글, 어떤 크림치즈를 선택해도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제 1픽 베이글이 아니어도 줄 설 만한 가치가 있다. 어디에도 없는 유니크한 분위기로 찍는 순간마다 인생샷을 건지는 이곳. 화보 뺨치는 사진과 영상들을 찍어 올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이 몰리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는데요. 재치 있는 일러스트 벽화 등 곳곳이 포토존인 이 집은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찍는 즐거움까지 더한 핫플 중의 핫플입니다. 먹으러만 오는 데는 아닌 거죠,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줄 서면서도 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찍을 때 보는 맛도 있고, 뭐 먹나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여기 촬영 목적으로 뭔가 섭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찍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 약간 여자 아이돌 분들 여기서 오. 아니면 세븐틴 분들 있잖아요. 싹싹싹하게.
더운데 진짜. 그치 나만 더운 거 아니었죠? 너무 더워. 춥진 않아서 좋네요. 그죠? 아 너무 추위를 떨어가지고. 아 진짜 이제 속쓰리다. 속쓰려요. 아 지금 우리 공복이 몇 시? 지금 몇 시예요? 6시예요. 3시 다 돼가?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이거 다 먹으면 한 4시 되겠는데요? 먹으면 4시 되겠네. 여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가겠다 진짜. 줄이 저 끝까지 가네. 아니 와, 진짜 길어졌다. 저 끝에 안 채워진 적이 없어. 계속 채워져 있었어요. 저 끝까지. 지금 사람 평일인데. 되게 신기하다. 어쩜 이게 끊기지가 그러니까. 않지? 근데 지금은 낮이니까 그렇지 밤 되면은 더 줄 설 거 아니에요. 또. 진짜 주말에는 진짜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말이 궁금하다.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줄 서는 거면은 그럼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재방문 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만큼 맛은 보장됐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도 케이스 구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을. 아, 저 위에. 아, 위에서 주문하는 건데요. 우와. 아, 근데 예쁘게 진짜 예쁘다. 아, 진짜. 그죠? 야. 우와. 진짜 딱 나레스 스타일이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오리지널을 두고 가야 돼. 인절미, 인절미, 인절미. 제일 예쁠 것도 맛있겠다. 근데 이거 인절미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콩가루 같은데요? 그쵸. 콩콩이 같아, 콩콩. 저기요. 아니, 여기 위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이름이 있어. 아. 근데 이름이. 이름이 묘한데? 옥수수밥. 옥수수밥 흑투성이. 흑투성이? 흑투성이? 나 이거 티라미수 맛도 좀 땡기는데? 아니 그러면은 형님님 네.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저희 통 도넛 두 개 하고요. 커스터드 도넛 두 개랑 그리고 체리 콕 두 개 그리고 더블 범벅 두 개 그리고 레몬 글레이즈 두 개 오즈펀 두 개 흑투성이 두 개 알로아 두 개 잠깐 이거 왜 데자뷰 같지? 우와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너무 많이 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요, 그냥 먹고 갈게요. 맞다, 일곱. 저희 이거 따로 준비해드릴게요. 먼저 음료. 아, 네, 네. 음료수. 일단은 네. 딸기 쿠키 스무디 하나 시켜야 되고요. 딸기 쿠키 스무디요? 와. 네, 그리고 오리지널 밀크쉐이크 하나 시켜야 돼요. 와우. 오리지널 밀크쉐이크. 그리고 인절미 바닐라 쉐이크.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닐라 요거는 좋아요. 기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무거워서 네, 드렸습니다. 분위기부터 달콤한 오늘의 줄 서는 식당. 그에 걸맞게 도넛들도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지수 업되는 달달함을 더해주고 각자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토핑들을 얹어주면 형형 색색의 모습 뽐내는 이곳만의 색다른 도넛이 됩니다. 이거는 야 장난 아닌데 비주얼 봐.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놀랍긴 와, 하네요. 색상 봐. 색깔 너무 예쁘게 잡으셨다. 이게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예쁘네. 와 왜 사진 찍으러 오는지 알겠죠 이제. 우와. 자 우리 먹어볼까요 이제. 아 이제 좀 첫 끼로 들어가네요. 아, 여기에 그래도 이 도넛이 좀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커스터드? 커스터드. 우와. 손님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 집의 대표 도넛. 노릇하게 튀기는 빵에 이곳의 노하우로 만든 커스터드 크림을 가득 채워주고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커스터드 도넛이 완성이 되는데요. 적당한 달달함으로 남녀노소 취향 저격. 늘 품절 대란에 시달리는 메뉴입니다. 커스터드 시작해볼까요?
드디어 먹네. 꽉찼어, 꽉찼어. 우와, 꽉찼다. 이 안에 단면에 크림이 엄청나다. 이 빵은 거의 거들뿐이네, 거들뿐. 와. 와. 일단 저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와, 기술 봐봐. 여기 위에 있는 크림 입술로 밀어 넣었어. 와, 기술 봐봐. 여기 위에 있는 크림 입술로 밀어 넣었어. 튀어나왔어. 이게 얼마나 크림 안 하면 크림이 위로 올라와. 나 용암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맞아. 어때요? 레드라.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빵 쫄깃 크림 가득. 맥락 없이 단미가 안 납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일단 드셔보세요. 아, 일단 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잘라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나온다. 달아요? 조금 더 안 달죠? 그렇게 안 달아요? 빵은 어때요, 빵은? 빵 너무 좋은데. 그래요? 응. 먹을까? 괜찮다니까, 맛있다니까. 사람들이 괜히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찮네. 부드럽죠? 빵 너무 부드러워. 부드럽고 쫄깃하죠? 별로 안 달해? 근데 크림이 약간 와, 좀 매력적인데 이게? 커스터드랑 생크림이랑 섞어놓은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커스터드는 아니야. 그죠? 식감은 오히려 생크림 같아요. 근데 향은 또 커스터드 향이 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스타일이에요. 크림 정말 따뜻한 거.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아주 매력적이네. 생각보다 괜찮네, 첫 끼로. 아, 맛있는데? 아, 근데 나는 달기가 딱 요 정도가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기본이 그리고 오리지널이야, 역시. 오리지널이 역시 시그니처가 이유가 있네. 생각보다 아, 이거는 이거. 잘 될 것 같다. 합격, 합격.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흑두성이. 흑두성이? 진짜 궁금한데. 독특한 이름과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메뉴. 저는 흑두성이가 맛있어 보였어요. 이름이 흑두성이래요.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SNS에서 인증 필수 도넛인데요. 빵 속은 생크림으로 채우고 겉은 캐러멜 초콜릿을 입힙니다. 거기에 커피 과자에 달달함까지 올려주면 흑투성이 도넛이 되는데요. 비주얼과 맛 모두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답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흑투성이. 흑투성이. 제가 궁금한데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 안이 먼저 궁금해서. 자, 이 안에 무게가... 크림 있다. 이거 크림인데? 우와, 근데 여기 크림을 엄청 부어주시네요. 와, 미쳤다. 이거 완전 카라멜이에요. 아, 위에가? 네. 와, 근데 무거워, 카라멜. 무거워. 이건 100% 카라멜이야. 와. 진짜. 우와, 이거 봤어. 이거 얼마 많이 넣었어. 와. 이게 끝판왕이에요? 이게 제일 달구나. 근데 왜 카라멜 마키아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 맛도 나고 그런 거예요? 아, 커피 맛도 나요? 생크림 안 달게 잘하셨어요, 진짜. 생크림 맛도 먹어야지. 들어가시죠. 가볼까요? 코 막고 드세요. 와, 진짜 잘해. 어우, 크게 들으려고 또. 나 노래비고 사는 것 같아. 약간 좀 느낌이잖아. 와, 팡망이도. 와. 우리 기분 좋아지는 맛이라니까요, 진짜. 끝판왕이다. 야, 이게 끝판왕이었어. 와. 이거 생크림이 생각보다 안 달아서 이 단 이 카라멜을 섞어주면서 카라멜 우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카라멜 우유 맛. 카라멜 우유 맛. 이번에 그러면 네. 이제 목 살짝 마르시잖아요. 네. 음료수 한번 마르시죠. 누가 도넛을 누가 추가시켰어요?
아, 이게 말씀하셨던 그거네. 음료수 위에 올라가 있는 도넛. 아, 추가하신 거 아니고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줄선한 식당의 대표 음료들.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 담당 메뉴. 오리지널 밀크쉐이크입니다.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함께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의 최애 메뉴인 딸기 쿠키 스무디. 어른 입맛도 사로잡은 고소한 인절미 바닐라 쉐이크까지. 도넛의 인기를 위협하는 이곳만의 특별한 음료입니다. 찍어야 돼요? 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놀랍긴 하네요. 특산 거. 오! 나 이거 위에 있는 것도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도넛. 너무 예쁘다. 안에 젤리가 있네. 아, 무지개 색깔 젤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 마시멜로 아니에요, 이거? 맞네. 일단 저는 한 입 먹어볼게요. 와. 생크림도 괜찮죠. 저는 생각한 게 이거 밀크쉐이크 아니에요? 밀크쉐이크거든요? 밀크쉐이크 달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도넛이랑 어떻게 먹지 했거든요? 안 달게 만드셨네요. 약간 그러면은 그 약간 그 슬러시 같은 느낌인가? 우유 슬러시? 될 것 같은데? 안 달아요? 그냥 우유 맛이 진한.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아, 진짜 올리겠구나. 아, 그래서 그 이렇게 단 거를 많이 올리셨구나. 아, 이거 아, 근데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대를 꽂아서 먹어. 아, 이게 빨대네. 그 맞는데요? 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맞는데요? 아, 그렇게 먹는 거예요? No. 절대 안 빨려요. 뭐야? 뭐요? 아, 이거 짧네. 아, 퍼먹는 거네. 아, 이거 퍼먹는 거구나. 퍼먹는 겨? 퍼볼까? 어때요? 어때? 커피 과자.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완전 딸기 시럽이 또 들어가 딸기 시럽 들어왔어. 딸기, 그러니까 지금 딸기 아이스크림에 네. 딸기 시럽에 거기다가 이제 쿠키. 우와. 야. 여기는 당 충전하러 오는 곳이네. 약간 스트레스 받을 맞아요. 때 당 충전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먹고 나가잖아요. 웃으면서 나가요. 진짜? 약간 업돼서 나가요, 여기서. 자, 이거 네. 먹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전통차 집이에요. 미숫가루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둘이 나눠 먹읍시다, 그냥 이렇게. 정기현 셰프님. 좋다. 아니, 도넛집에서 누가 이거. 이러다가 이런데 못 온다, 우리 이제 못 와요. 그 농번기 때 난리 난다, 진짜. 농번기 때 이제. 아니, 여기가 지금 미국인데 농번기가 왜 나와? 농촌에서 난리 나. 이거 진짜 팔자 난리. 너무 맛있어. 이거 가볼까요? 여기도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묵직한데? 독특한 비주얼만큼이나 극강의 단맛으로 유명한 오즈펌. 초코에 진심인 사람들만 찾는다는 이 도넛은 초코크림과 초코소스, 그 위에 올려진 초코 시리얼까지. 단단 조합으로 만든 달콤함의 끝판왕입니다. 완전 그거네. 알 거다. 아, 딱 그 시리얼. 그 시리얼, 그죠? 이제 우유 타 먹는 거. 와, 이 안에 초코 크림이야. 아, 이거 또 얼마나 맛있을까? 제가 초코 크림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 초코 이런 크림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진짜 아끼지 않으신다, 크림을. 와, 크림 잘 먹나? 빵은 그냥 거드는 거네. 와, 들어간다. 아니, 와우, 들어간다는 거. 와. 막 재료를 너무 안 아끼신다.
안 달아요. 진짜. 머리가 아파, 머리가. 여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도넛은 원래 단맛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간 달달한 맛에 먹는 거예요. 약간 기분 좋게. 딜리셔스, 딜리셔스. 나 왜 이렇게 춥냐? 이게 나 추워요. 춥지 않아? 아니, 근데 이제 진짜로, 진짜로 맛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뒷도넛한테 많이 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전 여기 꼭 사서 먹방에서 먹을 거예요.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단맛이 그냥 우와! 이거 이제 와, 미쳤다. 대박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서 어느 정도 할애할 것인지. 와. 40분! 저는 50분? 오, 빵이 죽었네. 저는 빵이 드신 우리 행님님 1시간. 오. 1시간입니다. 제가 단 걸 좋아하긴 하잖아요. 근데 인위적인 단맛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딸기의 막 인위적인 맛, 맞아. 뭐 초코의 인위적인 맛, 막 카라멜의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섞이는 딱 맞아, 본연의 맞아. 맛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는 한 시간 기다리고 두 시간 즐기는 그런 곳이에요. 맞아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힙스터들의 성지. 그만큼 특별하다는 이곳의 메뉴가 궁금해집니다. 야,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역시 인별그램. 유명해가지고. 유명해요? 샌드위치 맛집 모르겠는데. 네. 샌드위치? 오픈 한 달 만에 만 개가 넘게 팔렸다는 줄식당 샌드위치. 이미 수많은 SNS 간증글로 검증된 핫한 맛집입니다. 여권 없이도 미국 여행 가능한 매장 분위기에 현지 느낌 살린 맛까지 손님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줄까지 서서 먹는 이곳 샌드위치.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아, 괜찮아, 조심. 어떡해. 와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긁지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이건 좀 심한데? 역대급으로 심한데, 여기? 아니, 이제는 줄 많이 안 쓴다며. 아니 왜 이게 아니 왜 말이 달라. 아니, 잠깐만, 우리한테 분명히 이젠 줄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난 못 들었어. 그래. 나한테만 얘기한 건가? 이게 어떻게 역대급으로 많이 쓰는데? 잘 왔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재방문이세요? 저희 세 번째. 이렇게 줄 설 만큼 맛있어서. 아, 네.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줄을 서요? 거의 한 시간은 기본. 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분이 사실 알고 보면 대학가에서 햄버거 가게 하다 망한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좀 얘기 좀 알아봐야겠네. 전직 햄버거 가게 사장님도 인정한 맛인 거예요? 엄청나죠, 진짜. 와. 다시 올 수밖에 없네. 아니, 샌드위치 집이 너무 많잖아. 이런 샌드위치는 없어요. 잠깐. 나 영화 명태산 줄 알았어. 이런 샌드위치는 없었다. 너무 나쁜 적이었었다. 그런 맛이. 죽겠다. 아, 힘이 없네요. 점점 몸이. 거의 저희 다 다음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이제는 뭘 먹어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나린님. 예, 저입니다. 아, 예. 드디어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맛있게 드시네. 안녕하세요. 저희요. 네. 파스트라미 퀸즈 두 개랑요. 퀸즈 하나는 치즈 추가로.
더 포르게타 두 개랑요. 시림프 두 개랑요. 네. 차우도는 세 개 주시고요. 코우슬로 하나. 우리 인테리어 이렇게 좋은데 앉아 있고 하니까 미국 여행 왔어요. 90년대 햄버거 집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치즈가 야 그럼 양이 너무 많은데? 준비해드린 메뉴는 파스타 치즈 두 개, 하나는 치즈 추가되었고요. 세 번의 숙성을 거친 천연 발효종 반죽으로 만든 샤오도우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속재료 중 핵심인 고기는 수비드한 차돌양지에 특제 비법 소스를 바르고 오븐에서 1시간 정도 훈연 과정을 거쳐 만드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것이 미국식 훈제 소고기 파스트라미입니다. 거기에 특유의 육향과 풍미를 살려줄 수제 양파잼과 머스터드도 곁들여주면 빵부터 고기, 소스까지 장인 정신으로 직접 만든 일명 고기 폭탄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됩니다. 야 근데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이거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못 봤었거든요. 와 여기서 무슨 엄청 열받는 아니 원래 여기 오면 사진 한 장씩 찍고 가야 되는 그런 비주얼. 정말로 이렇게 고기 큰 샌드위치 처음 봐요. 많이 들어있는 거. 아 근데 아 이거 되게 있어 보이네. 이거 좀 추가한 거고. 셰프 언니, 저 우리도 저기 치즈 추가할 거 그랬나 봐요, 저기. 나중에 여기 이거 발라먹어. 여기 약간 이게 흐른 거는 네, 찍어 드셔도 돼요. 아, 그 정도.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영광스럽게 또 한 입 예. 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는 치즈라는 이불을 덮은 거야. 맞아. 아이고, 아이고. 오, 야. 밀어서 들어. 어때요? 어때? 느끼한가? 느끼할 것 같아. 그치? 느끼하다. 아니죠? 아니죠? 와, 이게 고기 결이 다 느껴지네요. 다르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안 짜고. 생각보다 안 짜요. 그냥 고기 짠 맛은 있어. 그냥 고기 풍미가 좀 되게 풍부하다 정도? 어때요? 목소리 진짜 크셨어. 오, 지금까지 어, 지금 몇 시간 됐잖아요, 저희.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크셨어. 안 짜. 갑자기 바빠. 안 짜요. 네. 처음 내가 좀 찰 수 있는데 안 짜. 원래는 안 짜네요. 이러셔야 되는데 안 짜.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 이 언니 매력적이네, 아주. 뭔가 질긴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잘 부스러지고 잘 나눠지고 근데 그 부스러짐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스러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입 작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네 이게 정말. 이거 찔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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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약간 나라씨 스타일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느끼한 맛 아니죠? 나게 괜찮아? 그러니까 식감은 거의 진짜로 그 게살 그것처럼 결결이 다 느껴지고 양념이 정말 잘 됐어. 아니 어떻게 고기가 이게 이렇게 참치처럼 부서지냐고. 파스트라미 자체로도 맛이 너무 훌륭해서 그냥 샌드위치 아니어도 따로 사서 먹고 싶은 맛이죠. 고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끝없는 대기줄이 용서되는 이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파스트라미 때문인데요. 그 맛의 비법은 바로 이 주사기입니다. 비법 재료들을 뿌리고 불순물을 걸러 만든 특제 소스를 주사기로 고기의 속까지 간이 잘 배이도록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5일 동안 염지를 시켜주면
더 부드럽고 깊은 풍미와 맛을 내는 줄식당의 파스트라미가 됩니다. 뉴요커들에게 120년간 사랑받아온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심지어 원조의 맛까지 뛰어넘은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아, 맛있다. 완전 그 고기 팔았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를 꼭 플러스해서 드시라. 왜냐면 이 고기의 그 진한 육향, 진한 육향과 이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약간 더해져서 한 입만 먹어도요, 약간 환상적인 맛이 났어요. 진짜. 치즈를 농축히 시킨 그런 느낌이야. 우와. 풍미 플러스, 고기 풍미 플러스, 고소한 치즈 플러스. 고소함이, 고기 고소함하고 이 기름 고소함이 딱. 치즈 플러스는 추가네. 필수네, 필수. 너무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참 맛있네 이게. 네, 이번에 준비해드린 메뉴는 토르케타 준비해드릴게요. 내가 말한 게 여기 나왔네. 상큼한 느낌에. 포르게타는 이탈리아식 삼겹살 통구인데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칼집을 낸 고기에 잡내를 제거해주는 수제 야채 소스를 발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수비대로 익힌 후 오븐에서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씹는 순간 극강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겉과 속촉의 정석 포르게타가 완성됩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치아바타에 특제 소스를 바르고 풍성한 식감을 위해 고기는 껍데기 와사를 분리해 넣어줍니다. 거기에 나머지 속 재료들까지 올려주면 담백한 빵과 고소하고 짭조름한 삼겹살이 조화로운 손님들의 최애 메뉴 포르게타 샌드위치가 됩니다. 아우,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 손이 안 가네요. 벌써요? 예. 한 입 드셔보세요. 비주얼이 나한테 좀 안 가네요. 아, 치아가 때 뭐 튀어물거나 느낌이. 예. 한 입 먹으면 또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어우, 되게 상큼해요? 향도, 냄새도. 뭐야? 그렇지? 아, 밥 말랐어. 그치? 아, 근데 뭐, 너무 올리하지 않고요. 또 너무 프레시하지 않아? 상큼하고, 상큼하고. 진짜 프레시하면서? 프레시하면서. 고기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그쵸, 부들부들하죠. 육향도 씹히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고기라고 우리 손님 양이 인정했어. 맛있죠? 소스, 완전 소스 맛집인데요. 소스 맛집.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와요. 아, 나 이거 떨어져서 자꾸 먹고 있어. 어우, 안 드시는데? 빵 좋아하시는데? 살 아니라 그랬잖아. 뭔가 굉장히. 아, 돼지고기 대박이다. 와.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냐면, 통돼지 바비큐 그런 느낌? 겉은 바삭하고 안에 너무 촉촉한. 너무 맛있어. 고기 너무 미쳤어요. 고기가. 진짜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거 고기 따로 파나? 아, 너무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어. 떨어진 거 우리 나 끝까지 다 먹어요. 맛있다. 아, 가득가득 차 있어요. 안에는 거의 비계 수준처럼 부드러워요. 근데 겉에가 베이컨 칩처럼 바삭거려요.
맞아.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돼지 껍데기잖아요, 이거. 이 집은 고기 때문에 올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이거 좀 다르긴 하네요. 저는 안에 것도 맛있긴 한데 전 빵 때문에 다시 올 것 같은데? 빵 너무 맛있는데요? 이 지금 안에 있는 거를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집은 빵을 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서양 밥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 이번에 준비해드린 메뉴는 내시벌 하시리. 내가 너무 좋아했어. 냄새. 감사합니다. 와, 나 돈가스인 줄 알았어. 맛잘알들에게 인기라는 이곳의 히든 메뉴. 싱싱한 새우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몸통의 일부는 갈아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이래야 양념이 잘 배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수제 새우 패티가 됩니다. 이 메뉴에 숨겨진 맛의 비밀. 바로 새우 머리인데요. 오일과 함께 끓여 머리의 감칠맛을 뽑아내고 거기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 줄 식당만의 특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패티와 빵에 바다향 가득 고소한 소스를 발라 플레이팅을 해주면 대표 메뉴의 자리를 위협하는 내시빌 핫슈림프 샌드위치가 됩니다. 와, 여기까지만 오셨는데 뭐 새우 냄새가 확. 여기 진짜 대포왕이에요. 대포왕 알죠? 새우튀김 겁나 많이 파는 거. 거기 지금 냄새 완전. 새우버거가 처음 나왔을 때 아시죠? 그 센세이션.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너무 갈아 넣은 거야. 여기는 지금 간 거랑 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예. 아, 그러네. 여기 몸통도 보이고 간 것도 보이고. 저 새우밖에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이게 와 이거 이런 이거구나. 깊긴 하네요 입안이. 어때? 어디 먹어야 돼? 내가 알던 새우의 그 패티가 새우 패티가 아니었구나. 진짜 이 새우의 밀도가요. 완전. 어떻게 느껴지면 약간 되게 맛있는 어묵 맞아요. 어묵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어묵이야. 그 튀김도 기름이 철철철철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튀하지 않아요. 튀김도 되게 잘 튀기셨다 진짜. 이거 그리고 되게 칼칼하니까 좋다. 이거 그거네요. 약간 소스를 그 머리 내장 이런 거 다 쓰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칠맛하고 내장 맛이 나요. 그 내장의 그 진한 맛. 와, 어쩜 이렇게 새우 맛이 진해요? 너무 진해요. 이건 새우야. 나를 스타일? 이거 완전 나를 스타일. 완전 짭짤해가지고 칼칼해가지고. 새우 패티만 먹어도 맛있고 저 빵 따로 먹는데 빵 따로도 맛있고. 이거 이 치아바타는 아까 그거보다 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오징어 먹물 들어가서. 이게 흰색 치아바타였으면 이 감동 좀 떨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맛있네. 난 먹물 치아바타가 맞나 봐. 아니요, 다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하는데 내가 빵 잘 드셨어요, 지금. 지금 단 하나도 빵을 이렇게 얹어 이렇게 빼고 안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아주 잘하는 집이네. 잘하는 사람이야. 아, 최고의 자석 계속. 아, 여기 집 한번 좀 보고 계속. 빵집이에요? 베이글집. 베이글집이요? 아니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와, 여기가 그렇게 와. 맛있어요? 줄 설 정도로? 어떻게 베이글년을 좀 더 빨리 당겨 주시나요? 저 들어가실게요. 저 들어가실게요. 우와. 오케이, 가실게요. 유창해. 넷.
줄 사실게요. 와,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줄 살 정도로? 그리고 하물며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예요, 진짜? 몇 시예요? 12시 조금 넘었어요. 12시인데 딱 점심시간. 근데 저 사실 이 베이글집 압니다. 잘 아세요? 니들 아십니까? 요즘 베이글 진짜 완전 대세잖아요. 아, 요즘에 여기가 제3대, 서울의 제3대 베이글집이에요. 핫하게 뜨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뉴욕에서 40년 정도 되신 분이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유명해져서 여기가 2호점을 유일하게 낸 곳이라고. 1호점이 뉴욕에 있고 2호점이 서울에 있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에 하나 있는 거죠. 네, 맞아. 이제 선호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미리 우리 손님들한테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뉴욕커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베이글 앤 커피 때리기. 겉바 속존의 하드한 질감 제가 먹어볼게요. 뉴욕 느낌 아니까. 하나만 읽어주세요. 베이글의 등급에 따라 여기 분명 뿔뿔 촛불일 거예요. 맞죠? 왜요?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잔 하셨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맨정신이에요? 오해예요. 차차의 그 매콤한 맛에 베이컨이 같이 들어가서 되게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네, 그런 맛이에요.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베이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이글 맛도 나고 무슨 양파 맛도 나고 되게 맛있는 베이글이에요. 김치 종류가 참 많아서 정말 저녁 면역증이 먹을 수 있고. 아, 안에가 넓었네. 오, 시원해요. 아, 창문 좀. 아, 주문을 먼저. 와, 쇼케이스. 네. 와, 대박. 와, 뭐야? 아이스크림 같아. 이게 뭐야? 빵 먹어. 크림이에요? 크림 치즈 봐요. 대박. 와, 진짜. 약간 젤라또 같죠, 그죠?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언니. 나 이런 거 시켜줘야 돼. 아, 이게 다 크림이에요? 우와, 빵 개수가. 우와, 종류 봐. 지금 내 빵 종류가 너무 많아. 여기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조합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한 180까지 거래. 고르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 그죠, 그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래야 되네. 저 여기 와보고 싶었댔잖아요. 아, 공부했구나. 서치해서 메뉴 골라놨지요. 아, 좋아. 메뉴 골라놨지요. 똑똑한 언니. 샌드위치 종류 중에서 록셔리 샌드위치를 그걸로 3개 일단 주시고요. 네, 터키 아보카도 클럽. 그럼 요것도 3개 부탁드립니다. 빵을 2개 주시고요. 허니 바질 블루베리 그리고 선드라이 토마토 크림치즈 하나. 토마토 크리스피도 2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런지. 아, 살짝 있죠, 마늘. 약간 마늘 향이 있네요. 살짝. 어, 나 막 손 떨려. 배고팠어. 어떠세요? 어, 마늘 향이 막 강하진 않네. 막상 먹으니까. 어우, 진짜 맛있다. 어떠세요?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오, 토마토 향 너무 좋아. 우리가 아는 토마토 소스는 약간 하잖아요. 맛도 많이. 근데 얘는 뭔가 좀 약간 한국 입맛에 맞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후추에 시큼한 맛을 좀 빼고 맞아. 마늘 향을 좀 첨가시키고. 되게 프레시하지 않아요? 뭔가? 아, 맛있는데?
와, 근데 빵이 썰리는 게 너무 부드럽게 썰리는데요? 진짜? 이거를 굳이 접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왜 썰어? 빵 먹으려고. 빵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네. 먹는 거 먹는 거죠? 아, 이거 그렇다면,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릇에 적겠지, 그릇에. 아. 먹어야 돼. 빵을 정말 안 드셔보셨군요. 오. 빵에 한번 드셔보세요. 나 사실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 괜찮으신가? 진짜로 리얼로. 빵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빵이 진짜 맛있다. 먹어봐야 돼. 예. 다이어트 할 때 토마토 좋잖아. 소스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셨어. 안에 빵이 막 불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겉에는 약간 바삭한데 안에는 엄청 쫄깃해요. 해장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해장용으로도. 그녀가 아, 드디어 왔다. 이제 베이글이 왔습니다. 와, 핫크림 봐요. 와, 파 송송송 아주 이거 완전 한국 느낌. 와,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크림 여기 안 아끼시네요, 진짜.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쏟아진다. 나 방금 먹고 놀란 거야. 크림 누나 이게 여기 딸기가 어떻게 해요? 예쁜다. 빵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잼이랑? 잼이란 얘기밖에 안 나와. 크림이 아니라. 참맛이 너무 상큼한 블루베리 치즈가 향이 확 오는 거예요.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먹을 수 있겠다. 과하지 않다. 이게 제 스타일인데요, 저는. 어, 그래요? 저는 이 요거트 소스가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데요? 이게 햄을 이렇게 듬뿍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달달함이라서 맛이 달지 않은데 다른 그런 맛. 와, 잘 먹는다. 크림도 맛있지만 베이글 빵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빵 뭐야? 곡물 향도 나요, 빵에서. 이 베이글 만드는 방식이 뉴욕 전통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 번 그 반죽을 한 번 삶아서 그 다음에 구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베이글에 나오는 고소함이 계속 나와요, 진짜. 이 갈릭. 와, 세다. 나 오히려 파 먹어보고 놀랬어. 어, 파 먹으면 좀 놀랄 수도 있어. 어, 놀랄 수도 있어. 먹다가 그거 와, 먹으면. 근데 파 향이 진짜. 아, 왜냐면 진짜 먹어봐야 돼. 내가 왜 놀랬는지 알 것 같아. 크림 튀어나온 거 봐봐. 어, 그거 아직 먹었을 때 내가 너무 놀란 게 크림치즈 하면은 막 뭔가 느끼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래야 되는데 먹자마자 그냥 한국! 이게 파가 씹히는 그 식감도 살아있네요. 그죠? 네. 파에, 파에 알싸하면 파는 느껴져요. 진짜. 어른들이 크림치즈 생소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마 이거 먹어봐, 아빠 먹어봐서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좋아할 것 같고 나이 저보다 많은 오빠들 되게 좋아할 맛. 나왔다 나왔다 또? 나도 모르게 아니. 와 이게 뭔가 이렇게 플레나가 이게 왠지 바질 같은데? 왜 바질? 바질이야? 나 바질 좋아해. 자 여기 이제 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 취향껏 네, 발라드실 수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썬드라이드 아, 토마토 썬드라이드 토마토 블루베리. 그럼 크림치즈 한번 먹어보실게요. 어, 누가 봐도 너 바질.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 우리가 아는 베이글은 이런 느낌이지. 내가 원래 좋아하던 바질 페스토를 그냥 붙여놓은 느낌? 그리고 더 달다. 아, 달아요? 더 달다. 어우, 건강한 맛들을 좋아하시네요. 와, 이거는 치즈가 약간 좀 더 꾸덕꾸덕하네요. 햇님이가 먹을 줄 안다. 저는 3단으로. 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우와, 예쁘다. 예뻐, 예뻐. 오, 향도 좋다. 와,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지?
아우 진짜 좀 달달하네요. 요거트가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상큼해서 딱 과일로 만든 크림치즈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막 과하지가 않아. 맛이 막 너무 세지도 않고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럭셔리. 내가 고대했던 럭셔리. 와, 이게 청양고추 베이글이죠? 네, 청양고추. 향 나요? 소스도 그렇고 여기에 청양고추라서 그런 거 약간 칼칼한 향이 향 있어요. 향 나요? 스리라차 들어갔잖아요. 아, 케이퍼도 들어있고. 아니 근데 손으로 딱 집는데 베이글 자체가 너무 바삭거려요. 이거 햄버거 향이 나는데 살짝? 진짜 약간 햄버거 같아, 햄버거. 우와, 향 대박이다. 여기 잘못하면 또 질기거든. 아니, 아니, 아는 바삭. 어, 베이글에서 청양고추 맛 나. 어, 드셔, 벌써 드셔보셨어요? 성게 급해가지고. 매콤해. 매워. 진짜 빵이. 소스, 아, 빵만 드셔보셨어요? 나 빵만 먹어봤어, 일단. 베이글집이잖아. 베이글집이니까. 이 맛이 맛있는 건가요? 지금 이 맛이 맛있는 햄버거, 햄버거. 이제까지 크림치즈만 하는 생각이 그냥 햄버거 같아. 그래서 뭔지 알겠다. 신데렐라 소스 너무 특이해.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게. 소스 너무 특이해. 매콤해. 연어의 느끼함, 언니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연어의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연어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 되게 특이하게 원래 연어 위에 올려져 있는 소스 있잖아요. 그러면 연어의 느끼함을 천천히 잡아주는데 얘는 한 방에 잡아주는 거야. 스리라차 소스가. 스리라차 소스 크림치즈가 지금 여기서밖에 안 파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만 파니까 여기서밖에 못 먹는 소스인 거죠. 줄 서서 먹을만 한가 했는데 저 스리라차 크림은 진짜 줄 설만 하다. 야, 이거 스리라차 소스 이거 대박이다. 와, 소리 바삭. 응, 바삭. 있어. 알싸한 게 있어. 위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요. 오, 그럼 진짜 잘 된 건데? 단어든가 바삭! 처음에는 스리라차 때문에 이 청량의 느낌을 저는 잘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빵에서 그 향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연어가 느낄 수 있는데 스리라차 크림치즈에 케이퍼에다가 청양고추 베이글 그때 느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난리 났네. 이거 너무 맛있어. 빵이 상상해. 이 토마토랑 이 양파의 조합도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집의 시그니처 일반하다, 이 스리라차 이 크림 치즈가. 이건 조합이 가능하구나. 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 와. 이게 입에 들어가나요?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와우. 와 여기 와 장난이다. 이게 아니라 언니 얼굴만해. 이거 햄 두께가 햄을 너무 엄청 넣어주시는구나. 고기만 배부른 거 여기는, 약간 반칙 아니야? 여기는 진짜 재료를 안 아끼신다. 이거, 우리 이거 한 입에 넣어볼까? 넣어볼까요? 아니 너무 할 수 있냐고? 있다고? 잠깐만 눌러야 돼? 아니 되냐고? 어떻게 돼? 그래? 나는 여배우가 아니고 방간에다. 그래? 할 수 있어. 방간에다. 우와. 뒤로 다 밀려. 빵만 드셨어? 빵맛 어때요? 베이글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안에 통깨, 아보카도. 통깨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먹은 느낌?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해. 완전 고소해,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크면 옆으로 드세요. 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와. 내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죽음 잡았네. 너무 큰데? 잠깐만. 이 햄이랑 이 베이컨 너무 맛있다 씹히는 게. 아 근데 한꺼번에 먹어야 돼. 이거 한꺼번에 먹어야 돼. 그치? 저렇게 먹어야 돼? 그래 한 번에 먹어보고 싶어.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안 짜요. 맞아요. 네 안 짜요. 약간 아보카도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베지털이 났다. 아니 근데 먹을 때마다 이게 아플 거야? 야생이. 맛있는데? 아보카도?
너무 맛있는데? 아보카도가 맛있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보카도랑 햄이랑요? 이 짠기를 딱 이 아보카도가 딱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간이 맞는 것 같아요. 고소하게. 이 고소한 이 베이글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아 이건 진짜 빵만 먹어도 맛있네. 아 근데 이건 진짜 한 끼다 정말. 진짜 한 끼. 근데 웬만한 성인 남자가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너무 배부를 것 같아. 양이 너무 푸짐해서. 와. 테스트라미. 나 빵은 베이글은 이거야.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나 빵은 베이글은 이거야. 이게 플레인 빵인데 플레인이거든. 이거 맛있다. 대박. 우와. 이게 플레인 빵이고 플레인이거든. 플레인. 이건 기본적인 빵. 이 빵 맛있다. 내가 베이글 했을 때 먹고 싶었던 거. 그 맛이야. 빵이 어쩜 이렇게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쫄깃해요? 기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조합으로 나왔어? 미국 핫도그 먹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태원 느낌. 완전. 이빵 맛있다. 이거는 딱 정말 현지 뉴욕 느낌 맛이에요. 완전 딱. 로컬 느낌. 예스. 와. 예스. 유쾌한 나는데 또 이것도 안 짜요. 그러니까 진짜 이국적이다. 햄이랑 이런 게 같이 먹으니까. 어우, 슬픈 입이 컸었네. 와, 근데 옆으로 나온 육즙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 햄인데 왜 이렇게 패티 같지? 그죠? 이게 햄이 되게 겹겹이 다 식감을 다 느껴져서 되게 좋네요. 선생님들이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게임 많이 해봐가지고. 저도 좋아요. 딱 완벽히 맞힌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망가봐. 망가봐. 자, 1위는 샌드위치 분야에서 1위. 축하드립니다. 럭셔리. 그치? 아, 이거 맞아. 크림치즈 분야입니다. 팥 크림치즈.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뭐 일어나요. 뭐 일어나요. 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고. 아, 여기서 나오시네. 여기서 오신다고요? 아, 이쪽에서 오신. 일단은 네네. 오픈 아보카도 토스트. 아, 저거는 꼭 먹어야 돼요. 아, 김치 먹어봐. 네, 그쵸, 그것도. 너무 맛있다. 이거 두 개. 그쵸. 오케이. 샐러드. 두 개, 두 개. 이거랑 베이컨, 에그, 와플, 앤. 베이컨. 아하. 이거 뭐 약간 엔초비 파스타. 엔초비. 여기 전체도 맛있고.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예. 다음에 왔을 때. 아, 그렇지요. 더 절약할 수 있어, 그럼. 아, 그럼요. 그치. 왔다 왔다. 어머. 브라카 샐러드라는 메뉴고요. 너무 맛있겠죠? 우와, 이거 진짜 멋있게. 우와, 너무 예뻐. 브라카 치즈는 버터와 같은 치즈여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서 통 베이컨을 로즈마리에다가 데워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베이글 스크럼블이랑 브리오스 와플이랑 잘라서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르잖아. 플레이팅 나가. 어머. 유럽, 진짜 유럽상 상 같잖아, 유럽상. 되게 있어 보이네. 너무 있어 보인다, 좀. 뭐부터 먹어봐야 돼요, 우리? 샐러드 먼저 그래도. 샐러드 약간 찬 거부터 약간.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커팅 한번 톡 터트려주세요. 톡 터트려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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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실 몽실. 하얀 종류는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하얀 거 안에 약간 크림처럼. 어머 세상에나. 근데 진짜 딱 계절 과일이신 것 같아. 지금 무화과 신 아니에요? 완전요. 청포도랑. 강하지 않아. 강하지 않아. 먹겠습니다, 그럼. 아, 네네. 맛있어요? 야. 어머, 큰 언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진짜. 얘 많이 먹어, 얘. 어머, 언니, 너 장난 아니야, 정말. 먹어볼게요. 일단은 올리브 오일을 너무 좋은 거 쓰시고, 그리고 루꼴라도 너무 신선하고. 짭짤해요. 안에 살짝 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소금들이 약간 씹히는데요? 소금 살짝 들어가면 약간 단맛이 풍부해지는 거. 확 올라오죠? 네. 저는 사실 브라타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와,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일단은 이 집에 대한 기대감이 싹 올라가면서 많이 좋은 그림이네요. 언니 입맛에 맞았나 보다. 어머, 이 언니 너무 잘 먹는 거. 맛있어요. 마음에 드셨나 보다, 우리 언니. 아, 그러면 이제 풀 먹었으니까 바로 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삼겹살이나 봐도 죽여, 지금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베이컨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먼저 잘라볼까요? 아, 예. 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잘 잘려요, 근데. 부드럽다. 너무 맛있겠다. 아니, 안에가, 어머, 스피드 하는 것처럼 약간. 미디움 레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약간.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 어머. 통돼지 바베큐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야, 드셔보시면. 아유, 칼로 드세요. 아,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다 먹으려고. 아. 지금 나눈 거예요. 아, N분의 1로. 큰일 났네, 이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아, 그럼. 아, 지금.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먼저. 말모. 무조건 맛있지, 저거. 어떤데? 1위 할 만해요? 베이컨이 좀, 그래도 좀 짭짤하잖아요. 간간하잖아요. 고소한 맛, 달달한 맛, 간간한 짭짤한 맛. 이 조화가 한 번에 확 느껴지는데. 야, 요거를. 아주 내가 좋아하는 식감을 다 모아놨네. 바삭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움이 다 들어있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란에다 우유를 좀 넣으셨나봐.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포숑포숑해. 포숑포숑. 그러네, 여기 에그에도 치즈가 들어가서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다. 들고 먹어야 돼. 얘 힘들게 먹고 있었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돼. 어머, 세상에. 아니, 오늘 의상도 이게 에그 스크램블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아, 미쳤네, 이거. 맛있어. 근데 이 집은 미쳤다. 와플만 따로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플러프에다가 체다 치즈 발라놓으니까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플이 그냥 달기만 했으면 되게 느끼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짠맛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칭찬이다.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 아침밥은 무조건 밥이거든요? 그럼 나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침밥을. 아니. 되게 얕잡아봤는데 되게 든든하네. 약간 배부르려고 그래. 근데 저를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옆에서. 자율배식이 안 되는 친구는 큰일 났네. 자율배식 안 되시는 분. 궁금한 스타일, 궁금한. 나도 그래요. 계속 먹어가냐. 만약에 많이 먹는다 싶으면 제가 언니 이렇게, 언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왔어? 뭐 왔어? 어? 우리 거야, 우리 거? 아, 김치 좋아. 이거 메뉴는 한번더 상상 설명 드렸었는데. 이거 뭐야? 아, 김치 볶음밥. 우와. 대전 아보카도. 어머, 어머. 아보카도. 먼저 아보카도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괜찮아. 바로 먹어볼라. 아, 마음에 드셨다 우리 언니. 아, 우리 언니 지금 미소가 그냥 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김치볶음밥이어서 그렇지 그냥 차원이 틀리네. 그냥 김치볶음밥이 아니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 반응은 뭐죠? 유진 씨 얘기를 받을게요. 김치볶음밥이 차원을 넘었어.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청양고추, 고춧가루 우리가 익숙히 하는 그 매운맛이 아니고 그 멕시코 특유의 매운맛이야. 칠리 고추장 넣으면은 단맛이 느껴지는데 그 대신 좀 텁텁함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핫소스 매운맛 딱 두고 분명히 되게 이국적인데 끝맛은 김치볶음밥이야. 먹어보면 알아. 와, 근데 빼냈네요 진짜. 제가 못 먹는 매콤함이 아니야 이런 쪽. 아, 치폴레 넣은 거 은근히 매력적이다. 이거는 이거 아보카도랑 이거 스크램블 빼고 먹으면은 요거만 먹으면은 좀 되게 자극적이고 매울 것 같아요. 지금 아보카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부드럽고 고소하죠. 그리고 계란도 약간 그냥 고소하죠. 이게 둘 다 같이 먹으면 좀 느끼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매콤함이 같이 확 와주니까 이 조화로 매운 거랑 같이 먹으니까 같이 중화되면서 어울리는 거 딱 그거 완전. 아보카도 내가 언니가 먹을게. 언니 드세요. 이렇게 원호 씨, 이거 원호 씨 드세요. 나는 아보카도 다 드셔도 돼. 맛있다. 이제 뭐 남았죠, 그럼? 파스타랑 토스트 포장해달라 그럴까? 네? 언니 왜 그러세요? 언니나 서운해 정말. 언니 힘들어요? 아니, 싹 이게 시간 지나니까 싹 배부르네. 좀 달리셨어 아까 그 저기 와플에서. 아, 요거 먹으면 소화 되겠어. 네, 와플 달리시더라고. 오, 너무 맛있겠다. 뭐야? 이거는 파스타? 파스타, 엔토비 우유 파스타고요. 이건 마늘 좀... 마늘이 맛? 풀마늘이 들어가 있네.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허브, 그리고 향신료, 레몬들이 들어가서 뭔가 되게 다채롭고 뭔가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 이거 SNS에서 봤던 거. 아! 이야, 아보카도 천국이네. 오늘 아보카도로 배 채우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보카도 페스토. 이거 바질 페스토 같은데? 바질 페스토예요? 그쵸. 아, 그리고 위에는 토론치노랑 페페론치 소스. 그치.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건 잘라 먹어야 될까요? 들고 먹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거 일단 들고 나는 먹어보면. 아, 아보카도 흘릴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딱딱하다, 이게. 홈웨이 빵이 좀 딱딱한 스타일을 쓰신 것 같아요. 잘 잘리겠지, 빵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데요? 진짜? 빵 안 질겨. 어, 진짜요? 그냥 바삭. 지금 먹겠네. 보통은 굉장히 빵이 특이하다. 바삭한데 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쫀득쫀득 질긴 맛이 있어. 아, 이게 귀리가 또 있네. 야, 이거는 아보카도가 완전 제대로 그냥 입안에 그냥. 우와, 이건 좀 향인데요, 향? 아보카도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잖아요. 맹맹한 맛이잖아요. 근데 딱 그거를 간을 딱 맞추시고 그리고 약간 바삭한 빵하고 부드러운 아보카도랑 너무 이게 만나면서 부드럽게 잘 씹혀요. 나는 이거 아침마다 먹고 싶은데, 이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재료로 맛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건강하면서 맛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후추. 후추 맞아, 통후추. 다 먹었어.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시네. 근데 왜 안 말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나 언니 큰 언니 미안해요. 아, 나 큰 언니 말렸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다른 사람 보낼게요. 안 돼요, 오셔야 돼요. 서로 좀 말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접시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다 있어. 마늘종에다가 지금. 굿. 참 맛있게 드셔서 조그만 입으로. 마늘종. 빨리 먹어. 맛있어? 언니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진짜로. 이거 완전 울자일. 진짜로. 맛있어. 와, 매콤하기도 한데요? 느끼한 맛이 들도 있어. 와. 야, 이거 되게 자극적이네. 와. 알았죠?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엔초비 스파게티 중에 오히려 제일 안 짜고요. 엔초비 하면 좀 짜거나 좀 어떻게 보면 잘못하시는 분들은 좀 비려요. 근데 그런 짜고 비린 맛을 좀 잡아주는 게 약간 마늘종하고 통마늘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칼칼하고 그 해산물의 풍미가 근데 이게 엔초비라잖아요. 짬뽕 같아, 거의 진짜로. 와, 근데 이건 똑바로. 다른 거. 애들 스타일. 이거 지금 뭐죠? 마늘종 들어간 것도 그렇고 통마늘 들어간 것도 그렇고 청양고추 들어간 것도 그렇고 너무나 한국식인데요? 한국식이야. 근데 진짜 겉모습은 누가 봐도 유럽인데 먹어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한국인이 좋아할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줄 서서 먹고 하는 거지. 맞아. 모양만 다 이런다고 뭐 와서 뭐. 그쵸, 여기 뭔가 여기 특별한 게 진짜 딱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재방문이 분명히 많을 거야. 재방문. 그럼 여섯 가지 음식 중에 조선은 식당 원픽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브리오슈 통베이컨 와플. 통베이컨 와플. 되게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먹으러 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와플이 너무나 완벽했잖아요. 바사삭 바사삭 거리고 부드러운 오믈렛까지 있으니까 저는 그 삼박자가 너무나 잘 맞았었어요. 와플. 오케이. 와플.